화장품 병에 꽃 그림을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병 소스를 가지고 올게요. 셀렉트 서브젝트를 클릭해서 피사체를 따주세요. 컨트롤 J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선이 따졌으면 네모 모양을 클릭을 해줄게요. 렉탱글 툴을 클릭을 해서 색은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Convert to Smart Object를 클릭을 해서 고급 개체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Ctrl T를 누른 채로 Ctrl 키를 누르시면 끝부분만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된 채로 엔터를 쳐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Ctrl T 누르시면 이쪽에 워프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워프 모양을 맨 아래 실린더 모양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약간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 부분을 두 번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그려진 네모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꽃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술봉으로 꽃 부분은 남기고 뒷부분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고급 개체로 잡혀있으면 삭제가 안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레스터화를 누르셔서 이미지로 바꾸어 주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졌으면 배경은 휴지통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X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Yes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합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FX를 클릭해서 블렌딩 옵션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쪽 부분 삼각형을 왼쪽으로 옮겨줄 건데요. 반만 옮겨주겠습니다. Alt를 누른 채로 이렇게 끌어주세요. 그리고 이 블렌드 모드를 곱하기 모드로 해주시고 Ctrl L을 눌러서 색상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전부 Shift를 누른 채로 잡아서 Ctrl E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목업 형태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업 합성 방법이었습니다.